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임에도 체중은 22kg으로 표준 몸무게로 치면 고작 6살 수준이다. 아이는 5년째 속이 좋지 않다며 위장 안에 든 것을 개원했다가 괜찮아지기를 반복했고 부모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29일 채널A 금쪽 같은 내색이 출연 예정인 아이의 부모는 걱정이 한가득이다. 온갖 치료 방법을 모두 시도해보았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하다하다 천도제까지 지냈을 정도. 촬영 당일에도 아이는 몸이 좋지 않아 학교에서 힘없이 조퇴를 했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다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속을 개원하기 시작한다. 속을 가라앉히고자 마신 물까지 또 개원할 정도. 아이의 엄마는 심할 때는 보름 이상 비슷한 상태가 지속될 정도였다며 힘겨운 일상을 토로했다. 당시 찾은 병원에서 아이는 심장에서 근육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까지 받았던 터. 도대체 문제가 뭘까? 아이의 일상을 지켜본 오은영 박사는 무의식적이지만 아이가 환자 역할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본다라며 가장 큰 원인으로 심리적인 이유를 꼽았다. 오은영 박사는 심리적인 이유라고 하면 원인이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리적인 이유 자체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은영 박사는 아이에 대해 워낙 자기 기준이 높은 아이이기에 자신이 못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분석하며 속을 다 개원한다고 해서 학교에 가지 않을 명분이 되어선 안 된다는 조언과 함께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